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보의 쉬운 영어 고치면서 쑥쑥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할 문장은요, 한국 성인 학생들이 말할 때 자주 틀리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I lost my weight. I lost my weight.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실래요? 어디에 오류가 있을까요? I lost my weight. 그렇죠. My weight. 내 몸무게 라는 표현이 어색한 거네요. 저희는 소유격 표현 정말 좋아하죠. 그런데 이렇게 weight 같은 단어는 소유격으로 함께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lose의 과거형 lost. lost는 알고 계시죠? lose weight. 몸무게를 빼다. 이런 얘기죠. 연결어로 꼭 함께 외우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원어민 교수님은 이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English speakers do not take possession of the weight, so they never say my weight. 그래요.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weight라는 단어에 소유격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my weight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라고 설명하네요. 커렉션 해보면요. my를 쏙 빼시고요. I lost weight. 이렇게 세 단어로 이렇게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 몸무게 빠졌어 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럼 저랑 다섯 번만 반복하고 내 것으로 해보죠. 입에 딱 붙을 수 있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I lost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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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I memorized. It was a great time. I memorized. It was a great time. 여러분,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커렉션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이 문장도 어휘 선택의 오류입니다. 그때 정말 좋은 시간이었지. 이런 문장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memorize 아시죠? 이 동사에 굉장히 친근해서 그런지 이런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한다는 이런 문맥의 동사를 암기하다라는 memorize로 사용해서 어색한 문장이 되었네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동사만 살짝 바꿔보죠. memorize라는 동사 대신에 기억하다. 어떤 동사가 있나요? 그래요. remember라는 동사가 있었죠? I remember it was a great time. I remember it was a great time. 그때 정말 좋았다. 그때 정말 좋았어. 그렇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어민 교수님은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Memorize means to learn something by heart. But to recall something is to remember it. 그래요. Memorize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외우는 것이고요. 어떤 걸 다시 상기하다라는 뜻은 remember를 쓰지요.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memorize와 remember 혼돈하지 말아야겠죠? 자, 저와 다섯 번만 동사 바꿔서 다시 연습해보죠. I remember it was a gre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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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오늘 I lost weight 그리고 I remember it was a great time 이렇게 두 가지 어휘 표현의 오류를 고친 문장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everyone.